한국방송통신사 4월 1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임진왜란 426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전 10시 진주성 내 창렬사에서 외적 침략 시 호국의 일념으로 순국하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7만 민관군의 명복을 기리는 창렬사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제향에는 진주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진주시의회장, 도의원, 시의원, 학생,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은관의 조규일 진주시장, 안관의 박성도 시의회장, 종원관의 이석 진주경찰서장이 행정보고는 진주교육장이 선정돼 제례를 올렸습니다. 이번 창렬사 제향은 임진년으로부터 426주년이 되는 해로서 외적의 침략을 받아 임진 계산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나라를 위해 순국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수와 민, 관, 군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렬사는 경남도 문화재로 제5호로 지정돼 있으며 충무공 김시민 장군 등 39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제향에 고창군 의병호 조자랑 이웃 공신의 후손들이 진주성 창렬사를 찾아 선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고창군 이웃공신 자손들은 이번 제향에서 이웃공신과 이름 모를 고창의 군, 민, 위병의 나라 사랑을 함께하는 자리로 멀리 진주시를 찾아 헌화하고 제향 봉행식을 참석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